할렐루야.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관이 어떠냐. 어떤 사람은 막연하게 교회를 나와요. 또 마지못해서 나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는가.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해서 내 생명보다도 값진 곳이다 생각을 하고 나오는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는가. 아니, 내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내가 나갈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런 고마움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만이라도 있는가. 믿음의 선진들은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결같은 공통점이 성전을 사랑했어요. 시편 84편 1절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아예 너무너무 사모하다가 쇠약해졌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가만히 연인들을 보면은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뭐 상대방이 반대하든 부모가 반대하든 어쨌든 연모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못 만날 때는 어떡합니까? 상사병에 들렸다 그랬잖아요. 제 얼마나 몸이 허약해지고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에 본 여기 시편 기자는 지금 머나먼 타국에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인권이다 뭐다 해서 뭐 이렇게 풀려나고 또 그리고 비행기가 있어서 아무리 멀리 가도 비행기 타고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머나먼 타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것에 가지 못하는 그 사모함, 그래서 사모하다가 쇠약해졌다고.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이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을 광야 교회라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그러면 세 지파씩 열두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에요. 그리고 성막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운데에 성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성전 중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아예 먼 타국에서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곳에 있을 때에 도저히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까 기도해도요, 아마도 이쪽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 방향의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무릎 꿇고 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뭐 여러분들도 동서남북에서 주일날 되면 다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살아요. 그게 항상 교회 중심이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멀리 가서 이렇게 기도하든지 하더라도 기도할 때는 이곳이 창신교회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교회 방향으로 무릎 꿇고 기도할 거예요. 엉뚱하게 저쪽 영천을 바라보고 저쪽 팔공산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믿음의 선진들은 다 사랑했어요. 성전.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와선 교회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지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변함없어요.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 그 교회, 여러분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에요. 이게 주님의 은혜의 장소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애지중지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창신교회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모임 장소, 이 모임,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요즘 이제 신종 코로나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 그저 그 사람들은 이건 이유되고 저건 이유되고 그래서 교회 안 날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종 코로나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감기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그 코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원어의 명칭은 좀 다릅니다만 그래도 호흡기 질환, 감기의 일종이에요. 뭐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데 그거는 초신자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 그런 것이지. 여러분 이거 감기요,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자체만 해도 죽이에요. 그런데도 모여요. 하도 핍박해서 잡아가고 죽이고 하니까 아예 공동묘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공동묘지, 그것도 카타콤 지하에 만든 공동묘지, 그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몰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마지막 때 갈수록 어떤 이유로든지 자꾸 모임을 등한시하고 교회 나오는 것을 등한시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 베드로가 옥에 갇힌 상황인데 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하매.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엄청난 핍박을 받는 상황이에요.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유튜브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아프리카 실제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나무를 장작을 쪼개가지고 그 불을 지피더라고요. 거기에 기독교인을 산채로 집어던져서, 그러니까 막 밑에서 불이 타가니까 이게 막 뜨거워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죽어가요. 그거를 촬영해가지고 동영상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느냐.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한 다섯 명 정도 이렇게 등장이 되는데, 첫 번째 헤롯은 예수님 탄생했을 때 두 살 이하를 다 죽였던 헤롯 왕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헤롯 왕은, 그 사람은 헤로디아하고 이렇게 이제 못된 짓을 했죠.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세례요한의 목을 잘랐던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 헤롯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을까?
2절 3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하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예수님의 열두 제자인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베드로까지 잡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다가 지금 무교절 기간이라서 그때는 살인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옥에다 넣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이요 사탄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역사하는 것은요 마지막엔 죽임으로 갑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헤롯 왕은 그 권력을 가지고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몇 사람들을 해하려고 했다. 근데 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권력을 잡은 자. 그래서 여러분 권력을 잡은 자가요 사탄의 도구가 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또 정부에 정치하는 사람들 여당이든 야당이든지 위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 동성연애 합법화하는 거 이런 것도 얼마나 사탄의 계교가 있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여러분 동성연애 이거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치유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거는 구원받지 못하냐? 구원받지 못할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을 대상인 거예요. 사랑의 대상은 돼요.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 인권의 문제라고 포장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그럽니다. 뭐 그래도 소수자를 보호하고 뭐 아주 그럴듯하지요. 여러분 소수자 보호한다고 해서 지금 살인범이 있는데 내비두는 건 그것이 오히려 살인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소수자라 할지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인데 오늘 본문에 이 야고보는요 성경에 보니까 한 세 분 정도 이름이 등장이 되는데 첫 번째 야고보 바로 오늘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세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서를 씁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최초의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냐 4절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폐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나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옥에 갇혔어요. 그럼 며칠 있다 풀려주는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죽임을 당할 상황이에요.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위급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는 기도하더라.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지금 죽음에 임박한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힌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가요 참으로 기도 많이 했어요. 그 살벌한 상황 속에서 죽음이 아주 시시각각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기 힘썼어요.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뭐 큰 교회가 더 영역이 있고 작은 게 영역이고 그게 아닙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권능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초대교회는 얼마나 컸느냐. 12절 보시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건물을 짓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순간에 뭐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조용하게 모이는데 가정집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룹니다. 지금 마리아의 가정에 거기서 가정교회를 만든 거예요. 마가라는 어머니 마리아 거기에서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 교회가 늘 거기서 모여 기도합니다. 지금도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가끔가다 듣잖아요. 중국도 얼마나 기독교를 비판하는지 몰라요.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 다 쫓아내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선교 못하고 우리나라에도 쫓겨나오기도 하고 태국으로 많이 또 가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교회는요 지금 사람 수가 많으냐 적으냐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창신교회 2020년도 교회 목표가 뭐죠? 기도와 말씀 생활하는 교회. 아주 생활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표어예요. 다들 암송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가끔가다 물어보고 집사님 교회 목표가 뭐지요? 그렇게 물어본다고 했죠? 야단 안 칩니다. 목사는 더 그렇게 온유하고 이렇게 돼야죠. 360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만들려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저녁 8시 여러분 모여서 기도해요. 소수가 모시더라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기도할 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6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 지니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여러분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실은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기도 안 했어요. 잠을 잤어요. 그 옥 속에서도 피곤하니까. 근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있어도 교회 누군가 여러분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진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여기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천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천사를 만난 사람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고넬료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는데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기도하다 천사 만났어요. 고넬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저녁 소제 드릴 때 기도할 즈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너는 은총을 입은 자라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요 천사관이 분명했습니다. 특별히 수호하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그렇게요. 삼가 이 작은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저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천사들이요. 수시로 하나님 앞에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수호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형편사정을 주님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이 천사 개념이 초대교회는요. 아예 당연히 천사가 우리를 지켜준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켜준다는 당연한 개념을 가졌어요. 12절부터 16절을 보시면요. 가지 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노대라 하는 여자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여러분 15절 끝에 그러죠. 그러면 그의 천사라. 지금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으로 옥문이 열려지면서 쇠사슬이 풀려지면서 지금 석방이 된 거예요.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마가의 어머니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교회에서 핍박이 하도 심하니까 문을 잠그고서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노대라고 하는 계집아이 하나 그러니까 여종이에요. 아이가 밖에 소리 나니까 뛰쳐나갔어요. 내가 목소리 들어보니까 베드로 목소리야. 깜짝 놀라서 문 열어주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오셨습니다 라고 소리친 거예요. 그랬더니 안에 있는 사람들 넌 미쳤구나. 베드로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다 참말이라 하니까 그때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 베드로를 지켜주는 천사가 왔나 보다. 이제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실제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천사가 있다는 것을 다 믿고 있고요. 예수님도 작은 소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천사가 있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또 어떤 보호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이 천사가 베드로를 옥문을 열고 여러 이렇게 풀려나게 할 때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천사가 그 일을 하는지 이게 꿈인지 생신 잘 몰랐어요. 한번 볼까요?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절을 구절 가지고 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지금 베드로도 잘 몰랐어요. 이거 천사가 하는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데 천사 할 때가 많아요. 지키던 군인들은요. 네 명씩 네 패니까 16명이에요. 16명이 다 몰랐어요. 지금 천사가 와서 옥문이 열려지고 쇠사슬이 풀려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걸 전혀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나간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발각돼서 그 군졸들은 다 사형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하는 일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더라. 2020년도 희망찬 새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보니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고난당하면은 기도해야 돼요. 즐거워하는 자 찬송해야 돼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거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들이에요.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자. 이거 안수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가져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교회는 기도하더라. 그를 위하여,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그 간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진리를 알게 되면은 교회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하는 분들도요, 사실은 이사 가가지고 어디 좋은 집 하나 잘 정해놓고 그런 다음에 가까운 교회를 정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정말 신앙이 깊이 들어간 사람은요, 교회 근처에서 살려고 해요. 교회를 먼저, 멀리 가야 될 상황이라면 먼저 교회를 잘 살펴서, 우리 통합적 교단은 정상적인 교회잖아요. 이제 그런 교회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집을 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창신교회 교인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멀리 이사 가지 마세요. 저쪽 영천이라든가 전주에 이사 갈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아예 멀리 갈 생각 하지 마시고 교회 근처. 이 옆에 여기 두 번째 집이 손수경 집사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들이 와가지고 집을 리모델링을 잘했어요. 요번에 팔았어요. 집을 팔았는데 거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사 오셨어요. 근데 저께서 길에서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가 이빨이 다 빠졌고 허리도 굽어져 있고 얼굴은 그래도 뽀얀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길래, 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사 오셨죠? 그러니까, 아, 그렇다고. 아, 여기 교회 목사님이세요. 아, 제가 이 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아주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 분이 깍듯이 예를 취하시더라고요. 아주 예를 지켜요. 그러면서 자신은 동신교회 다닌대요. 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전에 여기 손승영 집사님도요, 시내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 근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하고 우리 교회 나왔잖아요. 그런 항존직인 경우는 달라요. 항존직인 경우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경우는 아무리 멀어도 가야, 그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가까운 교회로도 가요. 그러면은 저 할머니, 할아버지, 저에게 만약에 못 가면은 우리에게 나오시죠 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저쪽 교회 다니시니까 잘 다니시겠죠. 잘 다니면 좋죠. 그러나 못 다니실 때는 가까운 교회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저 집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교회 근처 집 사가지고 오시는 게 그게 좋죠. 교회 무슨 행사 있으면 여기 뭐 금방 한 5분도 안 걸리는 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 멀리에다 막 어디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창신교회가요, 요 근처가 살기가 참 좋아요. 왜? 아, 여기 일동 동사무소는 100m, 150m만 가면 100m 동사무소 있잖아요. 아, 요 조금만 가면은 청구신학 있잖아요. 병원도 있고, 그리고 화랑공원, 운동하기도 좋고, 이마트도 큰 데가 있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시골로 가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은 시내에서 살기 편한 곳으로 가야 돼요. 아, 우리 창신교회 또 은혜스러운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교회 주변에서 집 사가지고 이렇게 이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멀리 갈 생각은 아예 꿈에도 생각하지 마시고 이 근처 집이 나오거든 빨리 정보를 알아서 집 사가지고 이 근처로 오세요. 한 가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끝에 가는 집이 하나 있는데 저쪽에 집이 있는데 그 아주 새롭게 집을 잘 졌잖아요. 그 팔려고 내놨습니다. 근데 좀 비싸게 내놨더라고. 근데 그 좀
잘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교인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교회 중심이에요. 항상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애지중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365일 기도하는 교회 2020년도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는 대로 나오셔서 소수가 모여도 끊임없이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저 아름다운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아름다운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장신교회를 이루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신교회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여 주시고 저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피로 맺은 아름다운 형제, 자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장신교회를 우리 성도님들 지극히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늘 신앙생활하고 교회 모든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가정의 문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또 이전을 향하여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사 문제가 풀려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봉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